여수시소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용기, 이영진 공동위원장은 소라면 새마을부녀회 문계남 회장과 지난 29일 소라면 사무소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소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소라면 새마을부녀회가 공동 주관하고 10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분홍소통 행복나눔 소라면 마을복지봉사단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봉사자들은 김장김치 300포기를 직접 담가 북거 어르신 및 저소득 취약계층 250가구를 방문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문계남 새마을부녀회 회장은 정성껏 담근 김치를 받으신 어르신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영진 협의체 위원장은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참여해주신 마을복지봉사단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고 앞으로도 관내 소외된 이웃에 대한 온정의 손길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용기 소라면장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에 참여해주신 새마을부녀회 등 마을복지봉사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토대로 함께 나누면 행복이 두 배가 되는 소라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연합모금활동을 통해 4,400여만 원을 마련해 복지사각지대 및 저소득층 지원에 32세대 2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라면 마을복지봉사단이 운영하여 700여 명에게 밑반찬 전달, 광충망 교체, 이미용봉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신동화 방송 여수 김기남 박광욱 기자입니다.